되게 기분 좋은 삶이에요. 아빠가 삶은 거 같아. 아, 예뻐라. 이게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잠깐만. 아, 예뻐라. 이게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되게 관리하는 여성 같네. 웨이팅을 부르는 이 집의 특별 메뉴. 독특한 비주얼만큼이나 색다른 맛을 선사해 손님들이 많이 찾는 아보카도 연어버거인데요. 기적의 과일이라 불리는 아보카도를 번처럼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를 반으로 잘라 그 안을 바질 마요네즈로 가득 채우고 연어와 각종 채소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보카도 번을 얹어주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샐러드 버거가 만들어지는데요. 고소한 아보카도와 신선한 채소,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조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사실 버거잖아요. 아보카도 버거로 나왔는데 보통 맞아요. 보통 아보카도 버거면 아보카도 슬라이스해서 안에다 빵 안에 넣는데 이거는 빵이 아예 없고 번 대신 아보카도를 올려가지고 아보카도 두 개가 들어있고 네. 이거 완전 다이어트다. 어 그러네. 슈퍼푸드가 여기 너무 많아. 봐봐요. 토마토 슈퍼푸드, 레몬 슈퍼푸드, 연어 그다음에 아보카도까지. 아 그러네. 슈퍼푸드. 진짜 슈퍼푸드네. 이게 이 슈퍼푸드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선생님? 잘라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같이. 근데 얼마나 잘 익었는지 근데 너무 잘 썰린다, 맞아요. 부드럽게. 네. 찍어가지고 한 입에 한 번씩 먹어볼까요? 네. 진짜 잘 익었다. 아 지금 그냥 버터야 버터. 우리가 아보카도를 숲의 버터라고 얘기하잖아. 그냥 근데 진짜 그냥 버터야 버터. 바질 마요네즈라고 아까 써있던데요? 바질 마요네즈요? 맛있죠? 들어가자마자 소스 뭔가 그 바질 향이 엄청 나는데요? 어때요? 어때? 다시 시작이에요? 계속 먹는데 쓴맛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때문인가? 아, 소스 때문이에요. 소스에 약간 네, 그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간도 잘 배있고 밸런스가 좋아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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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예쁘다. 진짜 플레이팅 잘한다. 끊임없이 손님들이 이 집을 찾는 이유. 상식의 틀을 깬 바질 소스와 살치살의 조합이 환상적인 스테이크 때문인데요. 한번 맛보면 다시 줄 서게 만든다는 이곳의 대표 메뉴입니다. 소 한 마리에서 소량 나오는 특수 부위. 살치살을 진공 상태로 물속에서 서서히 익힙니다. 그리고 수비드 조리 방식으로 육질이 부드러워진 고기는 시즈닝 한 뒤 센 불에서 한 번 더 튀기듯 구워냅니다. 이래야 겉은 바삭하면서도 안은 촉촉한 고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메쉬 포테이토와 바질, 시금치, 꿀을 섞어 만든 특제 소스로 플레이팅을 해주면 손님들 눈과 입을 사로잡는 이 집만의 하우스 스테이크가 됩니다. 소스만 한번 네. 먹어요. 달큼이라는 말이 정확해. 달큼.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건 바질 페스토랑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되게 뭉근해. 더 뭉근하고. 우와, 되게 신기한 소스다 이거.
사서 녹아 살살. 사서 녹아 살살. 간을 왜 이렇게 잘해? 아, 근데 소고기 치즈닝 너무 잘했다. 아, 근데 씹을수록 이 고기의 풍미하고 그 짠기가. 저는 스테이크를 이런 초록 소스에 처음 찍어 먹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게 프레시하게 느껴질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고기가 맞아요. 프레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헤비할 수 있는 고기를 와 이렇게 또 프레시하게 만드시네요. 와, 이게 세 개의 조합이 너무 완벽한데요? 진짜? 고기의 육향이 느껴지면서 감자의 고소한 부드러움이 더해지고 마지막에 이 바질 소스의 프레시함이 딱 더해지면서 이 소스 때문에 안 물리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질 소스랑 감자랑 파스타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다 먹고 싶다. 이것 때문에 약간 소고기 쌈싸 먹듯이 아주 좋은데? 에그 베네딕트. 네, 감사합니다. 와, 에그 베네딕트 너무 좋아요. 와, 모형 같아요. 진짜 모형 같아요. 와, 근데 수란이 상태가 너무 좋다. 보세요. 탱탱탱. 미국의 대표 브런치 메뉴, 에그 베네딕트. 주식당의 것은 좀 특별합니다. 빵과 각종 신선한 재료, 수란 위에 뿌려지는 소스들이 포인트. 미소 된장 소스와 과카몰레, 홀란데이즈 소스 등 다양한 동서양의 맛이 주는 풍미가 매력적인 메뉴입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저는 에그 베네딕트 좋아하는 게 이 순간을 즐깁니다. 어떤 순간이요? 톡 터트리는 순간. 아하. 잘 볼까요? 잘 볼까요? 야, 색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봄날의 꽃밭 같잖아. 유채 꽃밭. 표현력 정말. 오늘 왜 그러시지? 오늘 나는 친구 브런치 가게잖아. 또 올라가다 또 올라갔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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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을 쓰게 되네요, 진짜 여기 약간. 새끼 손가락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새끼 손가락 올라가네. 어머, 근데 여기 진짜 간을 진짜 잘 하신다. 또 홀란데이즈 소스가 잡아줬을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상큼한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촉촉하죠, 촉촉하죠. 맛있네. 확실히 호텔 조식하고는 다르네. 달라. 안 아끼셨다. 트렌디하게 변모한 토마토 파스타. 브라타 치즈 하나로 이 집의 히든 메뉴가 됐는데요. 오일 두른 팬에 마늘과 페퍼론치노를 넣고 토마토 소스에 매운 향을 입히며 끓여줍니다. 그리고 면에 소스가 잘 배이도록 볶아내는데요. 마지막으로 브라타 치즈를 올리고 올리브유를 뿌려주면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는 한국인 취향 저격 브라타 토마토 파스타가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살짝 매콤한 향이 있는데 브라타 치즈가 이렇게 감싸줘요. 오케이. 브라타 치즈 안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같이 섞였어요.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정말 호불호 없는. 아, 저 그래서 토마토 스파게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향미 없이 감칠맛만 엄청 나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고소하고 네. 약간 보통 우리가 브라타 치즈를 샐러드에만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스파게티에 올려도 너무 맛있게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약간 브라타 치즈가 섞여지면서 로제 파스타 같이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로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맵구나. 감칠맛하고 고소한 맛이랑 같이 나와요, 진짜. 와. 그리고 전 좋은 게 이 면이 파이면서 얇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질감도 참.